자, 화래민족 주몽의 후예. 요즘 파리올림픽 양궁 선수들의 활약이 대단한데요. 예. 저희 사람도 미니 양궁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양궁 2 1 아! 3 2 1 오! 아! 5점입니다. 5점. 4 3 2 실격! 실격! 아, 실격이요. 2 1 실격! 실격!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 종목은 바로 사격입니다. 첫발 갑니다. 바로 갑니다. 예. 아, 네, 못 맞췄고요. 자, 0점 조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와, 이제 감 잡았어요. 하나, 자, 하나, 하나. 아. 자, 세 발 다 안 맞았고요. 어렵다. 자. 윤정수 첫 번째. 첫 번째. 한참 네. 올라갔죠? 준비하시고. 격발. 오! 하나 맞췄습니다. 말씀드린 수가 맞췄어요. 아, 계속해서 한국의 남창희 선수입니다. 한국 제발. 선수 믿어주고 아~ 한발 아쉽게 됐는데 네. 자 이제 그만하라. 오~ 말씀드린 순간 여기서 마치게 되면 1위로 아~ 올라설 수 있었는데 맞추지 못했습니다. 미니올림픽 그 두 번째 대결 심폐지구력 킹을 뽑아보자. 한호흡 대결 시작 넣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라디오의 윤정수 남창희 지조입니다. 저희 세 사람이 금요일 코너 대결 놈놈놈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웃긴 놈 있다. 이 멘트가 저희의 대결 목표입니다. 윤정수 남창희 지조 세 남자의 불꽃 튀는 승부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은 파리올림픽 시즌 특집 미니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수들의 폐활약을 끝났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미스터 라디오의 윤정수 남창희 지조입니다. 저희 세 사람이 금요일 코너 대결 놈놈놈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끝났다. 있고 나는 놈 위에 웃기는 놈 있다. 이 멘트가 저희의 대결 목표입니다. 윤정수 남창희 지조 세 남자의 불꽃 튀는 승부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은 파리올림픽 시즌 특집 미니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영 선수처럼 배열락을 특정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오, 이렇게 되서 지조 씨보다 한 줄을 더 해봤습니다. 3번 레인 남창희 시작. 안녕하세요. 미스터라디오의 윤정수 남창희 지조입니다. 아, 저희 세 사람이 금요일 코너 대결 놈놈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 웃기는 놈이 있다. 이 멘트가 저희의 대결 목표입니다. 윤정수 남창희 지조 세 남자의 불꽃 튀는 승부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은 파리올림픽 시즌 특집 미니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영선수들처럼 폐활량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 파이팅이고요. 남은 경기 최선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옥 챌린지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윤정수 남창희 미스터라디오 지금도 직접 땡. 와! 중간에 하고 들어갔어. 네. 네. 하고 들어갔어. 들어갔어. 하지만 남창희의 승리를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마지막 대결 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의 이름을 기억하자 탕수육 게임. 가위바위보. 제가 이겼습니다. 선수 이름은 바로 양궁의 김재덕 선수입니다. 네. 시작. 김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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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아! 윤정수 씨 탈락입니다. 김재덕. 제가 김재덕 씨 좋아합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불러볼 이름은요. 자, 정말 자랑스러운 선수 우리 임혜 선수의 이름으로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준비 시작. 임지임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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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아, 지조가 놓쳤어. 아, 임 다음에 임을 했으니까. 임 다음에 임이 나왔지. 아, 이렇게 해서 남창희 승리. 최종 우승은 저 남창희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